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갑자기 켠 이유는요, 제가 살고 있는 골드코스트 호주에 지금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한 열흘 넘게 이제 쉬지 않고 계속 비가 내린 것 같은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시겠지만 지금 비가 많은 양의 비가 이제 쉬지 않고 내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물이 넘치고 있어요. 제가 바로 내려서 여기저기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차에서 갑자기 영상을 켜게 된 건데요. 차에서 내렸는데 어떤 상태냐면 운동장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지금 무슨 뭐 개울가가 아니고요.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입니다. 이게 운동장인데 물이 이만큼이나 찼어요, 지금. 이쪽 새가 앉아있네요. 마치 호수처럼. 이쪽이 원래는 잔디밭이 깔려있는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가 다 잠가버렸고요, 지금. 마치 여기 무슨 강가 밑에 있는 다리 같죠? 근데 원래 여기는 저쪽까지만 물이 있어야 하고요. 저 개울가에 물이 있어야 하고, 이쪽은 그냥 잔디밭인 운동장입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고, 시드니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이제 열흘간 하루도 쉼 없이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해요. 지금 여기는 저희 집 앞인데요. 아유, 무섭네. 감전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저희 집이 나오는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쪽으로는 못갈것 같고요. 연못이에요. 원래는 연못인데 여기가 지금 물이 꽉 차가지고 완전 다 잠겼어요, 도로가. 저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물이. 저기는 원래 물이 다 말라 있는 곳인데, 원래는 저쪽에서 오는 차는 그래도 나은데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 어떻게 차선을 그냥 넘어서 가지 않으면은 제가 지금 길을 갈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아유, 어떡하냐? 아, 조금 못 가겠다. 저 차는 어떻게 가려고 그러지? 저도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서. 아유. 저렇게 가도 되는 건가? 저도 저렇게 가야겠네요. 아, 방법이 없다, 여기서는.